엔타르 아둔 집행관. 그대가 안티오크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며 난 기사단을 향한 믿음을 되찾았어. 태사단의 배신으로 믿음이 흔들렸던 건 인정하지. 그랬단 말이 왈다리스. 심판관이 기사단의 형제들을 믿어주길 바랐는데. 태사단이 지금껏 어디 있었어? 조용히 하시오, 심판관. 시간은 없고 전할 말 많소. 알다시피 저그는 테란의 타소니스 행성을 무너뜨리고 사라졌어. 대의회는 내게 고향으로 복귀하라고 했지만 난 남을 수밖에 없었지. 강력한 사이오닉 신호가 나를 불모의 땅 차행성으로 이끌었어. 다른 이들도 그 신호에 이끌린 모양이더군. 차행성에서 난 우리의 옛 형제를 만났어. 암흑기사단 말이오. 타락한 자들과의 접촉은 이단 행위요. 그만! 들어보시오, 집행관. 난 암흑기사단의 정무관 제라트에게 많은 걸 배웠어. 초월체는 정신체라는 하수인을 부려 저그 군단을 조정하오. 정신체를 공격하면 군단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요. 집행관, 태사다르가 오를지도 몰라. 자네가 저그의 주의를 끌어주면 내가 병력을 이끌고 방어선을 돌파한 후 그 흉모를 처치하겠네. 그대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소, 태사다르. 하지만 이미 타락한 자들의 기운이 그대의 정신에서 느껴지는군. 당장 아이어로 돌아오시오. 내 관심사는 아이어의 안전이지 대의회의 심판이 아니오. 때가 되면 돌아가겠소.
Thank you.
하오시. 명령 대리죠. 나의 화성을 아이오의 복수를 위하여. 알았다. 명령입니다. 역할을 지켜보겠네. 성원으로 돌아가게. 저 무리가 날뛰기 시작하면 알려주겠네.